방금 전에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고. 네.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어려운데. 왜 어려워요? 그 사람이 돌아오려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연락이 안 돼요. 재회를 하고 싶어요. 제일 좋은 건 구슬하거나 부적을 쓰거나 뭘 해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홍보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홍보하려고 치는 거 맞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쉽게 얘기해서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뭐 나만 할 수 있는 비방법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소식을 누가 전해면 전해오죠? 뭐가 전해올까요? 제일 먼저 뭐가 많이지? 우리가 옛날부터 어른들이 인스타? 아니 옛날로 생각해봤어. 옛날에 누가 오면은 좋은 사람 소식이 온다 그러잖아요. 뭐가 울면 까치? 네. 네네. 까치 집에 제일 중요한 까치 집을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까치 집에 왜 가요? 까치 집에 여러분 생년월일을 하고 그 사람 주소를 써서 그 안에다 넣어놓으시면요 그게 그 까치가 물어서 그걸 갖고 가서 그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 그 소식을 갖고 온다?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만나든 어떻게 소식을 갖고 오기 때문에 까치 집에다가 여러분 생년월일 넣어서 넣으면 그게 효과가 빨라요.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그분의 속옷이 있으면 그분의 속옷을 하나 하고 본인 속옷하고 해가지고 베개 밑에 있죠. 네. 본인 자는 베개 밑에다가 같이 묶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래는 우리 같은 경우 재웅을 묶어주긴 하거든요. 예방할 때 해서 갖다 좀 하나 묶어서 오색실을 묶어가지고 내 자는 머리맡이나 두고 자면은 그 사람 소식이 돌아와요. 근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내 까치 집이 제일 빠르긴 해. 까치가 또 그 비방이 어디 잘 맥히냐? 매매. 아 매매 때? 집이 잘 안 팔려요. 그러면 까치 집에다가 근데 까치를 가다가 또 죽을 수 있어. 까치 기둥에 올라가다가. 근데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 비방법을 하게 되면은 까치가로 예방을 하게 되면은 소식을 들어오거나 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 경우에는 그걸로 예방을 하게 되면 효과가 좀 빠른 편이고 남녀 속옷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속옷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허수아비나 인형 같은 거에다가 묶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두면은 서로의 인연이 합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효과를 보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할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아직 없어요.